먼저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지난 주말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에 피날레를 장식한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겹쳐서 들려온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더 비통하게 느껴집니다. 끝내 우리가 건넨 물컵의 반잔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핵오염수, 사도광산 등재, 독도 침탈에 대한 방치, 친일 옹호 교과서까지 일본 정부는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었고 이제 군사협력까지 제도화하려는 그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잘못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지우기를 포함해 정부의 굴욕 외교를 국민과 함께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복귀한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군대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사인지 참 걱정됩니다.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 의정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7개월간 수차례 지적되어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치킨 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야 정의 협의체가 의료에 대한 위기를 해소할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답, 정, 너라고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가 충실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부터 이미 결과는 예측됐습니다. 심지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인권위원장으로 위촉했던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날 상황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와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명품백을 준 사람은 뇌물이 맞다고 하는데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표시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제부터 검찰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뇌물에 관대했습니까? 태산 같은 범죄 의혹을 못 본 척 하는 것은 범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반대하는 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국민께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화답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입니다.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응급의료체계가 망가진 핵심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정부의 막무가내 일방통행에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근거 불명에 2천 명을 고집하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의료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태도 변화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국민이 죽고 있는데 여전히 의료 대란의 책임을 떠넘길 생각에만 골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적어도 무리한 추진으로 의료대란 사태를 야기하는 데 대해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도 현장은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를 올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료개혁의 주체도 책임자도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가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대화가 헛돌지 않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선을 긋지 말고 모든 가능성과 방안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타협도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의료계가 수용하기 힘든 주장만 고집하며 시간 끌지 말고 의료계를 설득해 대화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아울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대통령실 비서관 파견, 공보의 파견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세우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입틀막 국방장관과 반인권 인권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부적절한 인사를 가장 부적절한 자리에 임명하는 인사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친일파를 옹호하는 독립기념관장에 노동 탄압을 주장하는 노동부 장관도 모자라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국방부 장관에 인권이 뭔지 모르는 인권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멀쩡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리 발뺌해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